먼저 단다아사나, 막대기 자세로 앉아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아보실게요. 하체 후면을 최대한 바닥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오금을 바닥과 가까이 만드십니다. 양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어깨 아래 손목에 위치하실게요. 옆에서 몸을 보셨을 때 니은자 모양이 되셔야 하고 뒤로 몸을 기대거나 앞으로 쏟아있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주십니다. 자, 막대기 자세로 한번 정렬을 맞춰볼까요? 발끝 당기고 오금은 바닥으로 누릅니다. 어깨 아래 손바닥, 허리는 곧게 펴시고 턱은 쇄골 쪽으로 당기십니다. 한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트위스트 자세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셔서요.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위치하세요. 그리고 무릎은 최대한 안쪽으로 모으실 거고요. 올라와 있는 발의 반대쪽이 하늘에서 크게 원을 그립니다. 자, 팔꿈치 구부려서 그대로 무릎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쓰실 거예요. 뻗은 왼손은 손바닥을 활짝 펼쳐주시고 오른손은 등 뒤로 가서 엉덩이 뒤에서 컵 모양을 만드십니다. 한 호흡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펴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그대로 뒤를 바라보며 트위스트 자세입니다. 호흡 세 번 가실게요. 하나, 둘, 마지막, 셋.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자세로 연결을 해보실게요. 손으로 오른쪽 발등을 잡고 무릎끼리 더블리, 일직선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뻗어있는 왼발은 계속 앞쪽으로 당기셔서 하체 후면의 이완을 느껴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오른발의 반대손인 왼손이 하늘에서 원을 크게 그려서 이번에는 팔꿈치가 무릎 바깥쪽으로, 가능하시면 조금 더 들어오셔서 팔꿈치가 바닥으로 가까워지실 거예요. 자, 양손 합장을 해볼까요? 그대로 가슴 사이로 가져오십니다. 팔꿈치와 손목이 일직선이 되실 거예요. 이제 오른손 바닥으로 왼손을 밀어내면서 그대로 하늘 바라보며 트위스트 자세로 갑니다. 호흡 세 번 가실 겁니다. 아까 전에 동작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조금 더 왼손을 밀어주십니다.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시 양발 뻗어서 단다아사나로 만드십니다. 자, 이제 왼발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왼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 무릎 바깥쪽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무릎이 옆으로 쏟아지지 않고 중앙으로 최대한 오실 거예요. 올라와 있는 무릎에 반대손이 하늘 위에서 올라옵니다. 오른손 하늘 위에서 원을 그려서 팔꿈치가 왼쪽 무릎 바깥쪽을 밀어내고 손은 쫙 펼쳐주세요. 반대손 등 뒤로 가서 컵 모양을 만들고 숨을 마시면서 등을 한번 쭉 핍니다. 그대로 턱은 어깨 가까이. 호흡 세 번 가실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한 호흡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자 발등을 그대로 잡고 무릎끼리 일직선 더블리 만들어 주실게요. 앞으로 뻗어있는 오른발은 계속 몸쪽으로 당기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손이 큰 원을 그려요. 팔꿈치 혹은 겨드랑이 가까이 무릎 바깥쪽에 끼시고 양손 합장해서 가슴 사이로 가져오십니다. 자, 그대로 왼손으로 밀어내면서 뒤를 바라보며 트위스트. 호흡 세 번 가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등을 쭉 펴십니다. 한 호흡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발을 앞으로 내려놓고 호흡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